이곳에서는 민물장어 20여만 마리가 대량으로 양식됩니다. 어떻게 먹어요? 포말할 때는. 때문에 삼복더위도 잊은 채 장어와의 사투를 벌리며 구슬땀을 흘리는 작업자들이 있습니다. 36도를 넘나드는 덥고 습한 작업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장어 선별 작업은 정말 녹록치 않은 일입니다. 한여름 갯벌 장어를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작업자들. 그들의 치열한 삶의 터전은 오늘도 뜨겁습니다. 뚝배기에 푹 담가져 나오는 건강식 삼계탕 한 그릇. 더위에 지친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데는 이만한 게 없습니다. 오늘은 삼복더위도 엎드리게 하는 건강식을 만드는 뜨거운 작업 현장으로 가봅니다. 전국이 찜통더위로 땀을 쏟아내던 지난 7월. 이열치열 뜨거운 숯불 앞에 하나 둘 모여 앉는 사람들. 바로 요 녀석 때문입니다. 통통하게 살이 오른 장어를 맛보러 왔다는군요. 저도 장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장어는 여름 보양식 하면은 빠질 수 없는 음식 중에 하나죠. 장어와 궁합이 좋다는 생각을 곁들여 쌈으로 즐기다 보면 더위쯤이야 쉽게 엎어뜨릴 수가 있답니다. 고기보다는 속도 편하고 소화도 잘 되고 맛있고 담백하고 그러니까. 먹고 나면 좀 기운도 나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쫄깃쫄깃한 식감도 좋고. 내가 1930년생이거든? 장어 먹고 건강하거든요. 장어들 많이 먹으라고요. 그럼요. 이제는 귀한 몸이 된 자연산 민물장어는 맛보기 어렵더라도 양식으로 키워낸 민물장어 한 마리면 여름 건강을 챙기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장어장에서 직접 양식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갖고 오시면 손님들도 안전하고 맛있게 드시죠. 삼복더위 특수를 준비하느라 1년 중 가장 바쁜 작업이 한창이라는 전라북도 고창군의 한 양어장. 심상치 않은 공기를 내뿜는 이곳은 민물장어 양어장입니다. 민물장어는 바다와 민물을 오가며 살 수 있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어류지만 현재까지는 완전 양식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바다에서 이제 올라오는 실렘장어를 잡아서 이렇게 탱크를 만들어가지고 80톤짜리 탱크가 10개가 있고요. 현재 한 20만 명 정도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2월에서 5월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실뱀장어를 잡아와 이곳에서 지수식 양식법을 통해 키워내고 있는데요. 꼬박 1년이 지나야 민물장어의 자태를 갖추게 된다는군요. 최근에는 치어가 많이 잡히질 않아 가격이 급등한 탓에 양식으로 키워낸 민물장어도 귀한 대접을 받는다는군요. 가루 상태의 사료에 물을 섞어서 만드는 민물장어 밥. 힘 좋은 장어는 먹성도 대단할 것 같은데요. 아침 저녁이든지 두 번 줍니다. 하루에 두 번, 12시간 간격으로 각종 비타민과 고창의 특산물인 복분자 분말을 섞어 만든 특식입니다. 어두컴컴한 양어장 안으로 특식이 배달되자 후각이 발달한 민물장어들이 냄새를 맡고 선사같이 달려듭니다. 5천 마리의 민물장어 떼의 먹방.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길면은 한 3분 정도만 먹여줘야 돼요. 그래야 밥을 잘 먹으면은 애들이 소화를 더 잘 시켜요. 그래서 성장이 좀 빠르죠.
또 다른 수조로 이동하는 작업자. 양식으로 키워내는 민물장어는 3개월에 한 번씩 장어를 크기별로 선별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때문에 수조마다 먹이의 양도 조금씩 차이가 있답니다. 크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지금은 하루에 한 80kg 정도 먹어요. 80kg. 네, 그리고 이제 고기가 성장만 할수록 크면 클수록 사료가 많이 들어가죠. 손바닥 크기만한 실뱀장어가 4-50cm의 어른장어로 성장하기까지 먹이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28대에서 30도 정도 수온을 맞춰주면 성장이 아주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게 따뜻하게 해주고 야행성에 가깝기 때문에 이게 늘 이렇게 24시간 꼼꼼하게 깜깜하게 이렇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장어의 생활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최적의 조건들을 갖춘 장어 양어장입니다. 양어장 안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돕니다. 야행성인 장어에겐 최대의 적이라는 조명들이 곳곳에 설치되고 헤드라이터까지 착용한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요. 한 번은 해야 돼.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민물장어를 가두어둔 양어장 하단. 물 통로에 긴 호수를 꼼꼼하게 연결하는 작업자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큰 것은 선별하고 작은 것은 다시 양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선별하는 작업 과정입니다. 자칫 연결된 호수가 빠질 경우 1년간 고생해서 키운 민물장어 농사를 한순간에 망칠 수도 있는 일. 때문에 작업자들은 모든 과정에 신중을 기합니다. 이 작업은 양어장을 빠져나온 장어들이 1차 선별 작업을 거친 후 임시로 머물게 될 간이 수족관을 만드는 것. 장어가 사이즈 크기별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분목을 통해서 이제 규격별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죠. 민물장어 선별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양어장에 가두어둔 민물장어를 밖으로 내보내야 할 때. 거기 통로 있잖아요. 거기 지금 통로로 지금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이 꽃으로 되어 있는데. 양어장에서 선별장으로 민물장어를 이동시킬 유일한 통로가 열립니다. 그리고 264제곱미터의 양어장에 흩어져 있던 장어들이 하나 둘 탈출을 시도합니다. 아마도 이 길이 먼 여정이 되리라곤 상상도 못할 폐지요. 양식 환경이나 선별하는 환경이 거의 똑같이 맞춰서 우리가 선별을 해줘야 돼. 스트레스를 안 받게 이게 기계를 지금 잡는 방법이죠. 온도에 민감한 장어는 선별 과정이 꽤 까다로운 작업인데요. 이동 중에 몸통이 동그랗게 휘지 않고 작은 흠집 하나 없도록 작업자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양어장 반대편에서 펌프를 이용해 민물장어를 빠르게 이동시키는 작업이 반복되기를 30여 분. 드디어 민물장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으로 쏟아져 나온 민물장어는 총 3가지 크기별로 분류합니다. 오늘 작업은 두께 19cm 이하부터 22cm 이하 그리고 그 이상의 크기별로 선별하는 과정인데요. 민물장어 양식에서 선별 작업은 최상의 품질을 얻기 위한 중요한 작업입니다. 구약 끝나는 개들이 와가지고 너도 싹 먹고 가버려. 적은 너무 힘이 없으니까 못 먹어. 그럼 안 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해주는 거예요. 민물장어 양식은 그냥 두면 알아서 잘 클 것 같지만 모든 장어들이 골고루 잘 클 수 있도록 하나하나 선별을 해줘야만 한다는군요.
물길을 따라 빠져나온 민물장어는 선별대 위에 파인 구멍을 탐구하면서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확인합니다. 날씬하고 어린 민물장어는 첫 번째 칸으로 빠지고 적당히 살이 오른 녀석들은 두 번째 칸으로, 그리고 왕성한 먹이 활동 덕분에 최상의 가치를 인정받는 민물장어는 당당하게 선별대 위를 통과해 작업자의 손길에 따라 이동합니다. 물론 민물장어의 대규모 이동은 기계의 힘을 빌리지만 선별대로 이동된 민물장어를 분류하는 작업은 상당 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즘처럼 찜통 더위가 계속되는 날이면 덥고 습한 양어장 안에서의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테지요. 하지만 1년간 키운 장어를 출하하기 위해선 묵묵히 감수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양어장 온도 36도 나왔으면 현재 물에 좀 좋지. 선별할 때가 최고 힘들어. 한 시간 넘게 반복되는 선별 작업으로 작업장 곳곳은 이미 물바닥. 덥고 습한 공기가 작업자들의 온몸을 덮치고서야 1차 선별이 끝이 납니다. 선별을 다 하신 거예요? 이런 거 아까 말한 것처럼 4만짜리나 양말에 들어가야죠. 자격증은 얼핏 보기엔 그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경력 30년의 노련한 작업자의 눈에는 차이가 확연한가 봅니다. 빠른 손놀림으로 자격 미달인 민물장어를 골라내는데요. 크기는 작아도 힘이 넘칩니다. 덜 컸기 때문에요. 더 길르기에 대해 양식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노련한 작업자의 심사 기준에서 탈락한 민물장어는 약 3개월 후 또다시 1, 2차 선별 작업을 통과해야만 출하가 가능합니다. 수십 번을 반복해도 좀처럼 끝나지 않는 선별 과정의 연속. 이 과정이 있어야만 최고의 민물장어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작업자들은 압니다. 보시면 아세요? 30년 노하우에 보기만 해도 손으로 만져만 봐도 보기랍니다. 1차 선별을 통해 크기별로 분리된 민물장어들. 이제 가공 공장으로 보내기 위한 이동 작업이 시작됩니다. 300g 정도 되었을 때 출하가 가장 좋은 사이즈예요. 민물장어는 몸통의 길이보다 무게가 중요한데요. 보통 300에서 500g 사이의 장어가 가장 비싸게 팔립니다. 때문에 작업자들은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또다시 민물장어 이동 작업이 펼쳐집니다. 올여름 최고의 건강식을 출하하기 위한 작업자들의 쉼없는 반복 작업이 밤새도록 계속됩니다. 고된 노동력은 고스란히 작업자의 땀으로 쏟아져 내리는데요. 오늘 선별 작업을 거쳐 출하되는 민물장어는 약 2톤. 힘들어도 모아. 까다로운 선별 과정은 민물장어를 키우는 작업자들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다리 고개 다 아픈다 이거. 진짜 이거 엄청 힘든 거예요. 꼬박 반나절이 지나서야 민물장어 선별 작업이 끝이 납니다.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친 민물장어는 완전 가공식품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가공 단계를 거칩니다. 1차 손질은 분리 작업. 등뼈하고 머리하고 내장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서 분리 작업. 등뼈와 내장만 제거하면 말끔하게 손질이 끝나는 작업이지만 준비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데요. 양어장에서 통통하게 살이 오른 민물장어들. 넘치는 힘을 지치하지 못하고 작업장 곳곳으로 흩어지고 맙니다. 이렇게 기운 센 장어의 성질 때문에 여름철 건강 음식으로 주목받는 거겠죠. 힘이 엄청 먹어요. 워낙 세잖아요. 그래서 이게 스텐에 아주 좋습니다. 가면 구분할 때는 그래요. 그래요. 힘이 세고 신선한 장어는 미끌미끌한 점액질 성분이 많기 때문에 노련한 작업자도 맨손으로 잡기에는 쉽지 않다는군요. 장어 손질은 구울 때 비린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속에 있는 이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또한 구웠을 때 살이 부서지지 않도록 등뼈를 중심으로 단 한 번의 칼질로 마무리합니다. 몇 마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통 1,500마리 정도입니다. 1,500마리 정도. 장어는 뭐 다른 거 달려 전부 다 이렇게 수작업을 해요. 기계로 이렇게 장어 잡을 수가 없어요. 긴 몸통 속에 깊숙이 박혀 있는 뼈를 제거하기 위해선 100% 수작업으로만 이루어지는 장어 손질. 때문에 작업자들은 장어 피가 튀어 눈이 충혈되거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다는군요. 깨끗하고 손하고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손도 크게 들 수가 있어요. 저도 저기는 많이 다쳤죠, 이거. 길이는 짧지만 칼끝이 굉장히 날카롭고 두께가 두껍다 보니 아무리 노련한 작업자라도 영광의 상처는 잊기 마련입니다. 두 명의 작업자가 반나절에 걸쳐 손질한 민물장어는 총 1,500마리에 이릅니다. 뼈와 내장을 제거한 장어는 핏물을 제거하는 작업장으로 옮겨집니다. 깨끗하게 세척해서 물기를 뺀 다음에 양념 소스를 바르면서 가공이 이제 들어가죠. 장어를 가공하기 전 또 하나의 중요한 작업인데요. 손질하는 과정에서 나온 장어의 불순물을 말끔하게 제거해야만 비린내가 없는 장어를 맛볼 수 있다는군요. 40분 정도 해야 비린내를 제거하고 그래야 상품성 있잖아요. 맛이 있고. 40여 분에 걸친 세척 작업이 끝나면 살이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장어를 건져냅니다. 일단은 이제 물이 빠져야 돼요.
물 빠져가지고 부가져야 되는 다시 그냥 갈라가지고 이제 포장을 해야 됩니다. 중복을 앞두고 불볕더위가 연일 계속되던 오후. 주문량이 밀려들면서 점심시간을 놓친 작업자들은 시원한 수박 한 조각과 빵으로 허기를 달랩니다. 어때요? 이렇게 심해서 이렇게 먹으면? 꿀맛이죠, 꿀맛. 이만한 시원한 맛이지. 짧은 휴식을 뒤로 하고 다시 작업이 시작됩니다. 매콤한 고추장을 쏟아부는 작업자들. 이곳에서는 또 어떤 작업이 이어질까요? 이제 장어를 이제 구워드리거나 이렇게 찍어드릴 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소스를 좀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총 4가지의 장어구이가 만들어집니다. 그중 양념 장어구이에 곁들일 소스를 배합하는 과정인데요. 30여 년간 엄청난 양의 고추장을 사용하다 보니 작업자만의 필살기가 있답니다. 처음에 이렇게 부으니까 비닐에 일단 범벅이 쳐지면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 온가절 감도 좀 되고요. 굉장히 이제 그동안 이제 20여 년 하니까 이제 노하우가 좀 생긴 거죠. 오랜 노하우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비법은 양념 소스에 꼭 들어간다는 정체불명의 액체. 도대체 그 정체가 뭘지 궁금해집니다. 우리 농산물을 우려낸 추출물이요, 추출물. 양념 소스의 배합 비율은 물론 액체의 재료는 공개할 수가 없다는군요. 12,000마리 정도 하겠네요. 12,000마리. 400kg 되거든요. 그 정도 장어에 쓰여집니다. 장어구이 양념은 80도의 고온에서 8시간에 걸쳐 만들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저절로 숙성 단계를 거치면서 장어의 맛을 더하는 깊은 맛의 양념이 탄생됩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민물장어 가공 공장. 오늘도 여전히 분주한 작업자들을 만납니다. 지난밤 세척을 끝낸 민물장어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작업이 이어질까요? 소굴구이요. 고추장구이. 저따가 가서 이제 소스 발라. 물기를 제거한 민물장어를 굽는 과정인데요. 장어를 굽는 기계가 조금 특이합니다. 장어 구이 시설이죠. 원적에서 올린 방법으로 장어 지금 구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계는 지금 30m가 돼요. 30m. 길게 늘어놓은 터널식 가마의 구조로 만들어진 장어구이 작업장. 첫 번째 과정은 장어 등 부분을 구우면서 반대쪽 절기한 부분에서 핏물이나 이물질 등을 한 번 더 걸러냅니다. 때문에 세척과 건조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장어 살코기에 간을 맞추는 작업까지. 간장 소스를 넣어가지고 2차를 분해하네요. 2차 작업으로 보내지는 장어는 다양한 양념 소스를 발라 구워집니다. 여러 차례 양념을 덧발라 구워야만 맛있는 장어구이가 된다는군요. 특제 비법이 들어간 고추장 양념구이는 정성들여 만든 만큼 일일이 수작업을 통해 소스를 덧발라줍니다. 양념을 바르고 굽기를 저희가 5번이에요. 5번.
양념의 그 깊은 맛이 육질 내부까지 깊숙이 배어들어서 이제 맛이 좋습니다. 질 좋은 장어를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이곳에서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장어구이를 생산할 수 있는 터널식 가마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루 평균 약 1톤의 장어구이를 만듭니다. 총 5톤의 굽기 과정을 거쳐 완성된 장어구이는 진공 포장을 하기 전 반드시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영하 30도의 급속 동결실. 이곳에서 1시간을 보관한다는군요. 방금 구운 맛을 느낄 수 있도록 그냥 동결을 시키고 그걸 다시 해동을 시켜서 드실 때 그때 구웠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별부터 굽기까지 오랜 수작업을 거쳐야만 완성되는 민물장어 구이. 그 정성이 더위를 극복하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기운 센 민물장어를 독특한 방식으로 키우고 있다는 강화도의 또 다른 장어 양어장. 거대한 갯벌을 마주하고 인공적으로 뚝을 쌓아 양어장을 만든 겁니다. 여기는 갯벌 장어를 양식하는 곳이에요. 장어를 어떻게 하면 자연산화 시킬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저희가 시작하게 된 건데, 이제 이런 넓은 공간에 자연산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저희가 이제 자연산에 가까운 장어를 키우려고 이렇게 키우게 됐어요. 강화도 앞바다는 조수 간만의 차가 심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들어올 때 펌프를 이용해 바닷물을 그대로 유입시켜 먹이 공급을 한다는군요. 일체 사료를 먹이지 않기 때문에 자연산에 가까운 맛을 낸다는 갯벌 장어. 저희는 보통 2톤 이상은 잘 안 내요. 2톤? 네, 2톤이면은 4천마리에서 5천마리? 장어가 충분히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적정한 양만 넣고 있어요. 갯벌 장어는 수량이 많을 때는 그물을 이용해 갯벌 바닥에 숨어 있는 장어를 건져 올립니다. 위에 거는 좀 느슨하게 놓고요. 2인 1조로 그물을 잡아당기는 일은 혹독한 체력 단련과도 같습니다. 그야말로 고된 작업이지요. 힘겹게 끌어올린 그물 틈으로 살이 통통하게 오른 갯벌 장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닷물을 유입시켜 다양한 미생물을 먹고 자란 덕분인지 장어의 크기가 엄청난데요. 1년 정도 큰 완전한 성어를 갯벌에서 이제 세 달 가까이 키우고 있어요. 한 칸씩. 갯벌 장어의 엄청난 무게를 실감케 하는 작업자들의 운반 과정. 더운 날씨에 취약한 장어의 습성 탓에 잡은 즉시 수조로 이동시킵니다. 갯벌 속에서 인고의 시간을 견디고 나온 갯벌 장어는 일반 민물장어보다 귀한 대접을 받으며 비싼 가격에 팔립니다. 계속해서 갯벌 장어 잡이가 이어지는데요. 가. 매일 수차례 반복하는 일이지만 해가 바뀔수록 작업이 수월치 않다는 작업자들. 와, 많이 힘들다. 한 번 더 끌어. 힘 안 주세요. 힘 안 든 게 어디 있어요? 힘 안 든 게 다 힘들지. 먹고 살라고다.
와, 색깔들, 색깔 좋다. 갯벌 장어 양식은 3개월에 한 번씩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장어를 잡아 올리고 다시 새로운 장어를 풀어놓는 작업을 반복합니다. 아, 끌린다. 많이 들었어. 많이 들었어. 때문에 단 한 마리의 장어도 남기지 않고 건져 올려야만 작업이 끝이 납니다. 이제 안 올 거야. 이제 물 빼고 손으로 잡을 거야. 이게 안에 아무리 장어가 많아도 몇 번 끌어서 휘저으면 애들이 다 박혀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봤을 때 장어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끌어도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갯벌 바닥으로 꼭꼭 숨어버린 장어를 찾기 위해 양어장에 물을 뺍니다.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갯벌 장어 잡이의 시작입니다. 물이 빠져나가는 통로가 흙으로 꽉 막힌 상황. 지금 뭐 하세요? 물을 빼야 고기 잡을 거 아니야. 아, 지금 펌프를 빨아야 되시는 거예요? 노련한 손기술을 발휘해 물길을 만들어냅니다. 물 빠지잖아. 물 빠지면 잡기 쉬운데 왜 그래. 장어의 습성을 후원 있게 들고 있는 작업자들. 이번 작전은 대성공입니다. 장어는 속에 구멍 속에 들어가는 거야. 장어는 장어는 구멍 속에 갯벌 위를 걸어다니며 미끌미끌한 장어를 맨손으로 잡아 올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온몸이 천근만근, 일의 강도는 배가 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장어를 포기하고 돌아설 수는 없는 상황. 갯벌 위를 30분간 사수한 끝에 몸집 좋은 장어를 10여 마리 건져 올립니다. 갯벌에 또 다른 주인공이 있군요. 새우치어, 망둥이치어, 숭어치어, 그 다음에 갯지렁이들. 갯벌 장어의 힘의 원천은 이 싱싱한 먹이 때문이라고 하는군요. 진짜 바닷물이랑 진짜 바닷물과 함께 유입되는 진짜 자연산 먹이만 먹고 자라는 민물장어예요. 곳곳에 만들어진 물웅덩이로 숨어있던 장어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양어장의 물이 갑작스럽게 빠지면서 수온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갯벌에 숨어있던 장어들은 숨을 쉬기 위해 물을 찾아 나온다는군요. 이때가 장어를 맨손으로 잡을 수 있는 최상의 작업 조건. 끈질기게 물웅덩이에서 버티다 보면 수십 마리의 장어를 단숨에 낚아챌 수 있는 거죠. 힘이 엄청 좋아서 잡기 힘들죠?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이 힘이 좋아지지. 그렇죠. 힘 좋은 장어와 갯벌 마라톤을 즐기다 보면 체력 단련은 당연지사. 2시간 넘게 계속된 장어 잡이. 자, 아야. 힘들다. 힘들어요?
힘들기만 해 그럼. 한번 해봐. 작업자들도 슬슬 지쳐갑니다. 짱! 뜨거운 갯벌 위에서 건져 올린 장어도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서둘러 수조에 쏟아 붓습니다. 작업자들도 잠시 쉬는 시간. 시원한 물 한 잔이 천국을 맛보게 합니다. 아, 만세! 안녕하세요? 아, 이젠 얼굴 좋아요. 또 들어갈 거야. 갯벌 위에 풀어놓은 장어 걱정에 작업을 멈출 수 없는 작업자들. 이제는 서둘러 작업을 끝마쳐야 합니다. 온도가 올라가잖아 자꾸. 기어나와. 살아야 되니까. 힘으로 느끼게 되네. 기온이 상승하면서 장어의 움직임이 둔해지기 시작하자 작업자들의 발걸음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역시 손만 넣었다 하면 백발백중. 한 마리 넣기 아니 또 있어. 안 보이는 걸 이렇게 일일이 파헤치면서 잡아야겠다. 알고 있지. 얘네 습성 내가 잘 아니까. 어두운 데 좋아하지. 아, 따뜻한 데 말고 따뜻한 속에서도 연한 데 있잖아. 고리고 하고 달리잖아. 아. 맥이 있지 맥. 아. 짚는 거지. 그거는 이제 경험을 적으라는 거. 어 나온다. 나오게 돼 있어 이제. 질퍽한 갯벌 위를 유유자적 거닐며 장어를 잡는데요. 이때 뛰어가던 작업자들을 따라가던 제작진이 갯벌 위에 드러눕고 맙니다. 감사합니다. 맨 땅에서 걷는 것도 힘든데 어디 잘 들으세요? 삶이니까. 삶이 다르니까. 일상이니까 이게. 오늘같이 날이 많이 더운 날은 장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작을 하면 끝까지 해야 됩니다. 햇볕에 노출되게 되면 그 장어 특유의 미끈미끈 점액질이 말라요. 그러면서 이제 장어가 죽게 되는 거죠. 오후 3시가 되자 갯벌 양어장 위로 뜨거운 태양이 작렬합니다. 급기야 죽은 장어가 한두 마리씩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갯벌에 숨은 장어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몇 대면 그렇게? 원래 기온이 상승하면 산소가 부족하다니까. 산소 부족하면 죽지. 얘네들 지금 산소 어디서 취하겠어? 꺼내서. 더 늦기 전에 갯벌 위로 올라온 장어를 신속하게 잡아내는 작업자들. 그들의 노력으로 1200마리의 갯벌 장어가 건강한 상태로 올라왔습니다. 자꾸 헹구내고 깨끗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래가지고 건강한 상태로 만들어져 나갈 거 아니에요. 며칠 정도 그럼 여기다 묶여놔야 돼요? 뭐 한 3-4일은 해야 돼. 3-4일이요? 지금 물 빼고 있거든. 빼고 다시 새물 넣어주고 또 헹궈주고. 이 작업은 물을 순환시켜 갯벌 장어를 안정화시키는 과정인데요. 진흙에서 자란 갯벌 장어의 몸을 깨끗하게 세척하고 몸속에 있는 진흙을 토해낼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며칠 뒤 강화도에 갯벌장어 출하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곳곳에 놓인 수조에는 75일간의 갯벌 체험을 끝마친 갯벌장어가 가득합니다. 귀한 몸, 갯벌장어의 자태를 이제야 온전히 봅니다. 출하를 앞두고 작업이 한창인데요. 지금 장어 거래처에 나가려고 포장하고 있어요. 총 100인분의 갯벌장어가 인근 식당으로 보내집니다. 살아있는 생물로 나가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만 합니다. 진흙 속에서 한껏 움츠렸던 장어의 기운이 이곳으로 전해집니다. 온몸을 뒤덮고 있던 진흙을 제거한 갯벌장어는 독특한 식감 때문에 즐기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특히 요즘처럼 무더기가 기승을 부리면 갯벌장어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듭니다. 과연 갯벌장어의 특별한 기운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장어가 쫄깃쫄깃하면서 바삭한 맛 기분도 있고 그러면서 입에서 갯벌 냄새가 확 나거든요. 식감이 이렇게 쫀득쫀득하면서 텀하고 이렇게 두꺼운 장어 먹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스태미나 좋고 피부에 좋고 일단 맛있어서 좋습니다.